집안에 우리처럼 이렇게 비는 할머니 계셨어요? 저희 집안에요? 응. 모르겠는데요. 모른다 할줄 알았지, 나는. 하얀색 이제 꽃갈. 우리 보통 저렇게 이제 설명하죠. 저런 이제 네. 꽃갈 같은 거. 집안에서 이렇게 내리는 할머니가 분명히 있는 집은 맞아. 그 몰라. 그냥 나도 모르게 이제 연주를 찬다 또. 앞전에는 안 차고 봤는데 차네. 빌어가는 집안의 가중의 자손은 사실은 맞다고 나오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벌전도 사실은 많아요. 벌전. 편해요, 요즘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료한 것 같아요. 무기력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실상 본인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보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많지. 왜냐면 하나, 두개막 생각을 하면 너무 복잡하고 그런 거를 다, 뭐, 사실은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뭔가 얽히고 설킨 게 많아요. 맞은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돼요. 그거 적힌 거 그냥 생각할 건 많은 것 같아요. 돈으로도 그렇고 막 이렇게 사고를 치는 게 누구야? 전가? 사고 치는 게 돈으로 사고 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집에서? 우리 집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본인 지금 사주로 넣어놨으니까 돈으로 사고 치는 사람 없는 지금 신랑하고 이름이 지금 같이 적혀 있잖아요. 것 같은데. 신랑은 크게 그런 거 없어요.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이런 거 누가 한 사람 있어? 없어요. 근데 모르겠다. 자꾸 무언가 도박 기운이 들어오는데 도박 기운이 들어오는데 이 도박으로 인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거. 근데 뭐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잖아 하는데 그런 거보다 그런 걸 해서 나가는 기운이 느껴지는데 지금 안 한다고 하면은 뭐 나는 지금 본인이 안 하면은 안 한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신랑일 수도 있는 거고. 신랑이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 돈이 없을 건데. 그러니까 한 방을 노리는 그 무언가를 해보려고 자꾸 시도를 하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자꾸 돈 사고라는 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어딘가에 이제 꺼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본인도 사실은 지금 힘들잖아. 힘들잖아요. 맞아요. 힘들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힘든 거 그냥 계속 생각할 게 많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애들 때문에. 힘든데, 아니, 근데 절박선이가 없다는 말이 자꾸 또 나와. 제가요. 좀그 절박선이 없나? 고집이 세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누군가 조언을 해주고 답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제시를 해주고 이게 좀 일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면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도 듣기 좋은 말만 해주지는 않거든요. 나쁜 쓴소리도 많이 하지. 그러니까 뭐안 좋은 게 보이면 그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데 그런 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골라서 좋은 것만 스팔라고 하는 게 있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거를 진짜로 듣고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거는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 나중에 안 좋은 게 진짜 닥쳤을 때는 이거 해결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게 기운이 크게 느껴져. 마스크 한 번만 더 내려보세요.
절딱선이 없다. 절딱선이 없어.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무언가 모르게 그냥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집에서 빌든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 하는 이 이름 때문은 아니지만 자꾸 진짜 애 같은 짓도 본인이 해요. 맞아요. 애기 짓을 한다니까. 사람들한테. 본인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하물며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고. 아, 어, 네네네. 어, 역으로 이제 뭐 애들이 엄마를 키운다. 거꾸로 보면 사실상 진짜 개명이 필요해요.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개명? 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개명해야 돼. 그러니까 이름에서 따라오는 것도 사실은 큰데 집안에 그러한 기운이 큰데다가 우리 뭐 애기씨들이라 그러잖아요. 동자고 막 이런 애기씨들 자꾸 옆에서 놀자고 하는 것도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나는 지금 다 큰 어른이야.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예뻐요. 막 예뻐요. 막 눈이 감아. 아 저거 하고 싶고. 예를 들면 뭐 예쁜 게 하나가 있잖아. 그러면 이 예쁜 거는 사실은 우리 엄마 마음에는 애기를 줘야 돼. 우리 딸이나 아들을 다 줘야 되는데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근데 이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인데 분명한 건 신의 기운이 있어요. 집안에 약간 그런 게 내려. 내리기 때문에 그래. 그래 요 근래에 저런 캐릭터 저런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공주 캐릭터. 자중을 조금 해야 돼. 근데 인정을 그것도 또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또 그거를 무시하면은 안 되지만 거기에 또 너무 갔다가는 왜냐면 본인은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점을 보고 뭐 모시고 갈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네. 절대로 아닌데 너무 그렇게도 가면 안 되고 내가 너무 과하다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무슨 행동이든지.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과하다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빨리빨리 좀 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본인 스스로 노력으로 돼요. 무언가 뭘 풀어내고 꼭 그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라도 어른이잖아요. 그거 감정 조절은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조절을 해야지만 되는 거고 사실은 개명이 조금 시급해요. 이름을 그러니까 불리는 이름이라도 조금 바꿔가지고 개명 신청해갖고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이름에서 오는 것도 크거든요. 아 그래서 한 1, 2년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개명 네. 해야 돼요. 올해는 꼭 하세요. 해가지고 이 이름보다는 좋겠지. 맞아요. 이 이름보다는 좋겠지. 제가 좀 그 중성적인 제 생각에 중성적인 이름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여자여자스러운 것보단 요즘에 왜 중성적인 남자도 써도 되고 여자도 써도 되고 하는 이름 있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획과 뜻이 잘 맞아야 되겠지.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예쁜 이름 이런 것보다는 나한테 맞는 이름이 중요하고 근데 그렇게 되게끔 진짜 잘 지어야 될 것 같아. 여러 개를 빼가지고 그럼 이제 저는 이름을 지으면 사실 이런 쪽으로 해서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저쪽에 개명 아 저 장명하는데 장명하는데 가서 지으세요. 뭐 이름 전문가들 이름 전문가들 있잖아. 이름 전문가들이 해주는 데 가서 지으세요. 다들 분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맞아요. 분야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은 그런 데 가서 지으세요. 짓고 뭐든 이 이름보다는 나을 겁니다. 네. 그러면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근데 그게 급해. 아 네네네. 그게 급해.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개명 진짜로 해야 돼. 네. 그리고 자꾸 지금 돈이 세거든요. 근데 본인은 돈이 없는데 셀 돈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자꾸 돈이 세요. 그러면 무언가 자꾸 나가는 구멍이 생긴다든지 지출을 안 해도 되는 부분에 있어갖고 자꾸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됐든 본인이 됐든 신랑이 됐든. 근데 돈은 항상 좀 마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이렇게는 하는 것 같아요. 들어오면 나가는 게 마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들어오는 거 없이 나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자꾸 샌다. 근데 자꾸 나가잖아.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모을 생각을 해야지. 아, 조금 제 성격이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으지러... 철이 없다는 말이 에. 나올 수도 있지. 에. 철이 너무 없대. 에. 그러니까 나이도 있잖아요. 네. 나이도 있고 이제 어쨌든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조금 단도리를 할 필요가 있어. 지금 10살 아니거든요. 10살 같아. 네.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게. 가끔씩 그래요. 어, 10살 같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맞아요.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게. 좋은 것만도 아니죠. 맞아요. 아니, 10살은 10살이 해야지. 10살 행동은.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가지고 가봐야 누가 가져갈 사람도 없을 것 같아. 자, 지금 이제 잠깐만. 43이거든요. 네. 본인이. 네. 이게 지금 뭐 본인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 얘기를 하는데 돈이 마르지는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마르는 순간이 와요. 마르는 순간이 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대비라는 건 넌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10살짜리 애들이 엄마가 주면 그거 갖고 쓰고 뭐 그거 갖고 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딱 지금 그거거든. 진짜. 맞아요. 근데 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네. 그리고 올해가 본인한테 좀 중요해요. 네. 올해가 중요해서 나의 운기도 바꿀 수 있는 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이름, 개명 네. 문제하고 개명을 해서 일단은 본인의 운도 조금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네. 되면 네.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운이 바뀌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 진짜 지금 가지고 있는 본 이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거라도 조금 막고 가자는 거예요. 네. 제일 큰 거 그거.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3월에 복귀 예정. 무슨 일이에요? 원래 어린이집 선생님. 아 진짜 뭐 애들이 가르치겠다. 애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데. 복귀해요 3월 달에? 네. 1년 이제 육아휴직 하고 이제 복귀하는데. 애들하고 싸우는 거 아이가? 맞아요. 없네. 못 살겠다. 애들이랑 같이 놀아요. 직업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직업 선택은 잘했지만 아이고 조금 어른스럽게 자랄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돌아. 애기가 감돌아서 그래. 근데 그런 애기들이 그냥 계속 머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는 되게 어른스럽다가 어떨 때는 또 막 한전 애짓을 하다가 막 이런단 말이야. 맞아요. 네. 그런 애들은 보내야 되겠다. 왜냐면 막 옆에 둬가지고 막 진짜 뭐 신처럼 도와주는 애들이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그 얘기한다. 안 가! 이란다. 어? 그럼 혹시 이 아이들이 혹시 제가 유산한 아이들일 수도 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응.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면 막 진짜로 막 4살 막 이러니까 3살 4살 응. 왜 저한테 있나요? 걔네들이 알아달라고 오는 거지 뭐. 그런 기운들이 있어서 그런 거. 기운이 분명히 있고 집에 모시던 분은 있는 거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저희 시댁 쪽에서는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 아, 시댁 저한테. 말고 응, 시댁 말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있는데 시댁 쪽으로도 막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끼리끼리라는 얘기가 그냥 맞아. 나오는 말은 네. 또 아니지. 다 비슷비슷한 네. 집안들끼리 어우러지고 네. 같이 막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이고
하여튼 지금 여기서 오늘의 그거는 개명. 네. 본인은 개명. 그리고 애기들이 되게 막 무슨 해작질을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보내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